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오랜만에 로지의 음악을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가워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데니 발표한 곡인 로뉴도이라는 그 곡을 듣고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어필을 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 리믹스 버전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때 데니의 그 음악들이 예전에 워낙 팝 계열의 음악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완성도 있는 힙합을 딱 들고 나오는 순간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또 너무 소울풀하고 좋은 거야.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로우지가 피처링으로 리믹스 버전에 참여를 했다. 와, 이거는 진짜 끝내주는 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우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로지의 랩 스타일 자체가 되게 소프라고 재즈한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서는 뭐 로지가 너무나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이게 리믹스 음원이 나왔다 보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아직 뭐 가사 해석을 이렇게 막 한 건 아닌데 로지의 가사가 또 제가 해석한 그동안 해석하면서 정말 좋은 구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기대되는 바도 있습니다. 플로우적인 면에서도 기대되는 바가 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로우지가 참여한 댄 챙의 Run You Doi Remix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up, 이 인트로부터가 아 전율적이었어요. 이게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자라는 얘기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사도 너무나 좋은데다가 음악도 소울풀해. 오우. 야. 굉장히 차분하게 플로우를 이어가네요. 제가 베트남어를 몰라도 로지가 플로우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제가 유심히 듣고 있는데 굉장히 이번에는 테크닉한 느낌들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미쳐버린 플로우입니다. 굉장히 차분한 것 같지만 스케프란 플로우들을 정말 많이 넣었어요 여기에. 근데 로지의 톤하고 이 분위기랑 너무 찰떡이라서 리믹스라고 하긴 하지만 오리지널 버전의 음악을 듣는 듯한 착각도 들어요. 굉장히 담백하게 들린다. 에이. 이거 막 초원 같은 곳에서 댄서들하고 함께 막 퍼포먼스 하는 뮤직비디오였잖아요. 막 생각이 나. 소울풀하지만 트렌디한 느낌들도 적당히 다 들어있어. 에이. 제가 참 이 곡을 듣고 제가 댄의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항상 가사는 좋은데 제 음악적인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곡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취향에 딱 맞고 제가 댄이 힙합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온 곡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제가 생각하는 댄의 최고의 곡은 이 곡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단언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분이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을 곡을 갖고 와서 그런지 댄 이분도 랩 스타일에 있어서의 어떤 스케프람 같은 것도 좀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
làm nhà như những cây trò. Ta sẽ lại những bài trò. Sẽ phải sáng như là cái lò. 그리고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정상에 있는 래퍼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루키라고 할 수 있는 로우지와의 어떤 만남이잖아요. 아, 저는 이 협업도 진짜 의미 있다고 봐요. 진짜 비트가, 아,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게 좋다. 좀 이런 비트 들을 때마다 전 생각나는 프로듀서가 딱 한 명 있거든요. 힙보이에요. 힙보이. 지금 나스의 어떤 전담 프로듀서로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힙보이가 있는데, 저는 힙보이의 프로듀싱을 너무 좋아합니다. 힙보이는 트렌디함과 레트로함이 곡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뭔가 오스쿨과 뉴스쿨을 오고 가면서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는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힙보이를 워낙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힙보이가 생각하는 제가 최근에 곡들 중에 워낙 많은 곡들이 있지만 저는 나스의 스파이시라는 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곡도 트렌디함과 오스쿨함이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Run Your Doyle 같은 이 곡은 정말 레트로한 바이브와 트렌디함이 다 섞여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곡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댄이 그동안 팝적인 음악을 하다가 이런 거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반가웠고,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베테랑 래퍼인 로우지가 리믹스 버전에 참여했다는 거, 아, 저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곡을 들은 것 같아요. 특히 로우지 첫 번째 버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백하게 차분하게 랩을 뱉으면서도 스킬풀한 플로우와 라이밍을 굉장히 잘 구사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베트남어 가사를 번역해보지는 못했지만 플로우적인 측면에서 전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이 래퍼가 어떻게 짜임새 있는 벌스들을 만들어 왔는지 스킬풀했어요. 사실 다른 로우지의 곡들은 좀 칠한 느낌으로 이렇게 즐기듯이 이렇게 느끼는 편이었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은근히 스킬풀함을 좀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해야 될까? 이 바닥에서 선배가 저는 댄이라고 보는데, 아, 이 곡에 어떻게 보면 핫 루키 래퍼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구나 라는 느낌도 보여지고 되게 보기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